그렇다면 국정원은 왜 당시 국기련에 일본인 납북자 정보를 줬을까? 전 국정원 간부를 통해 그 내막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을 데려서 남한 정부를 위해서 북한에 깔려 있는 이런 인식을 하고 정보를 주고 일본에서 그렇게 활동하는 사업을 시켰어요. 지금이야 그 사람들이 극우 세력이 되어서 저러지만은 그 시절은 그 친한 인물, 친한 인물. 네, 그게 이제 리쇼가 제일 이제 저기 아니 리쇼가 또 뭐가 이제 그 중심 세력에서 이제 밑에서 돈 가지고 자금 받아서. 심지어 국정원은 이들을 청사 내부로 초대해 접대한 사실도 있다고 합니다. 국가 국정관이라고 보통 저희들이 얘기하는데 국정원 청사 안에 있는 데죠. 거기서 이제 그 이렇게 방문해서 북한 정세 브리핑을 받은 걸로 기억을 하고 있어요. 국기련 인사들에게 북한 정세에 관한 고급 정보를 브리핑해 줬다는 국정원. 전 세계에서 북한 문제에 관한 종합적이고 심도 있는 정보와 정책 분석 역량을 갖춘 건 저희들밖에 없기 때문에 최고의 접대는 북한 정세에 관한 브리핑을 해주는 거였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그 브리핑에 들어가는 내용은 국가정보원만 입수한 자료가 아니에요. 북한과 관련되어 있는 군, 경찰 모든 그 정보 활동을 하는 국가조직이 입수한 모든 정보를 축약하고 가장 핵심적인 내용을 선별해서 엑기스처럼 뽑아낸 거를 브리핑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는 바람에 일본 그 우익 사회에서 격이 다른 세력으로 성장할 수 있게 된 거죠. 국정원 덕에 일본 사회에서 격이 다른 우익 단체로 급부상할 수 있었던 국가 기본 문제 연구소. 그런데 이후 이들의 행보는 국정원이 기대한 친한 세력의 행보가 아니었습니다. 역사 왜곡의 선두 주자로 나서기 시작한 것. 이안프가 제도례ではないと 交渉制度の一環だったということを言って街頭に出てくる人たちがどんどん増えてるというのは希望ですよね。多くのアメリカとかヨーロップの左翼の学者たちが向こう側にいる。だからラムズアイヤーさんが非常に苦労してるわけですね。この意味においてね、我が国はやっぱりもっとこう広報しなきゃいけない。 이들은 일본 내 양심적 지식인들에 대한 공격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주간 금요일이라는 잡지사의 대표 우에무라 씨도 그들에게 순환을 당했습니다. 이런 기사를 썼던가 1991년 8월 11일입니다. 그는 김학순 씨의 기사를 통해 위안부의 실체를 최초로 일본 사회에 알렸습니다. 강제로 가서 그런 거시기를 당했기 때문에 마음속에 묻어 있는 것이 일본 사람들한테 그 항의하고 싶은 생각. 너희가 없다겠지. 현재 내가 이렇게 살고 있어. 이게 엄연히 살은 증이 산 증인이 있는데 없다는 소리가 말이 되느냐? 그래서 그 당시에는 그런 것도가 나갔던데스가, 제 기사가 나서 다가라 23년 후ですか. 2014년이 났대. 막激しい 바싱이 시작됐습니다. 국기련에서 우에무라 씨의 기사를 날조된 기사로 매도했고 그로 인해 극우의 공격이 쏟아졌다는 것. 그래서 그 기사가 나온 것에 의해 激しい 우에무라 바싱을 우에무라를 얕돋다라 요구나이 반대다 みたいな 네츠도 기사를 얕돋나 みたいな. 소데모 대학을 頭 가가에테 우에무라산 대학에는 코나이데 그레 という 風な 話に. 그를 향한 협박 편지가 쇄도했습니다. 심지어 중학생이었던 딸은 극우들로부터 살해 협박까지 받았습니다. 국기련의 사쿠라이 이사장과 니시오카 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우에무라 씨. 사이반의 과정에 니시오카 씨의 こういう 문제가 言ってる 것의 근거가 間違ってる ということは 証言でも 分かりました. 사쿠라이 씨도 間違ってる という 法廷で 認めました. 통상의 사이반では 勝つんですけど 負けてしまいました. それはなぜなんでしょう。それは私が聞きたいんですけれども、 まあ一つには日本の裁判所司法がですね非常にやはり右傾化しているということと、当時安倍政権でしたから安倍政権への忖度、
というのもあったんじゃないかと思います。